네, 오늘 아주 끝까지 아주 열띤 공모를 펼친 두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. 그리고 박지원 선수 승리를 거뒀는데요. 진짜 뭐 어린 진짜 살아간 후배한테 이렇게 승리를 거둔 소감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. 우선 예전에 한 번 연습 대구 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대구를 하게 돼서 기뻤던 것 같고요. 네, 네 즐겁게 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혹시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성장함을 느꼈는지 좀 어려움을 느꼈는지도 궁금합니다. 오늘 상당히 어려운 승부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제가 또 쓴소리를 해야 성장할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자 그럼 뭐 김은지 선수도 진짜 뭐 대선배한테 이렇게 멋진 또 교훈을 얻게 됐는데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일단 박정환 사원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지도 먼저 궁금했거든요. 여기 흙이 나중에 찝었을 때 이쪽에 먼저 뒀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초반 여기까지 흐름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느낌이. 뭐 일단 뭐 서로 실수가 없어가지고요. 네. 상당히 좀 어려운 바둑인데 중앙바둑이라서 네. 어디 둬야 되죠? 저 이쪽이나 뭐 네. 이거 끊을 줄은 생각 없고요. 사실 저희도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. 네, 뭐 저 귀를 뭐 스타진 하거나 이쪽을 두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. 지금은 뭐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. 여기도 그렇고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두면은 여기 올려고 했고 여기 두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팽팽하다고 보셨나요? 네, 서로 뭐 실수한 게 없기 때문에. 그럼 여기는 좀 어떤 마음으로 끊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. 그냥 중앙 쪽으로 두기에는 뭔가 쉽게 질 것 같아서. 실전을 좀 따라가보겠습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네. 지금 이곳을 뒀는데요. 혹시 여기 버리는 것은 어떤가요? 실전처럼 받아주는 거는 뭔가 좀 불만이고 뭔가 백이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혹시 이렇게 뒀다면 어떻게 두셨을지도 좀 궁금했습니다. 일단은 띄었을지 네. 않을까. 만약에 한번 계속 한번 이렇게 두게 되면 잡아두나요? 지켜야 되나요? 네. 만약 이렇게 정말 일반가의 흐름이 되는데 어떨까요?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할까요? 네, 이쪽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. 일단은 한 스피드라서 사실 이런 버둑은 한눈에 개가하긴 어렵잖아요. 전부 다 집이 된다고 가정하면 좀 느낌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전부 다 집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런 버둑 초읽기에서 개가가 뭐 될 수가 없어서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아무튼 이런 틀이라면 좀 박정환 선수도 괜히 부담이 됐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김은지 선수는 작전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나게 되면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실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. 네. 사실 여기서도 계속 뭐 중앙 쪽으로 오는 게 좀 좋다고 좀 보고 있었고요. 이 장면 이제 살리느냐 아니냐 이 장면이네요. 여기서 이제 찝어갔는데 김은희 선수는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? 네. 이 장면에서 나 먼저 어차피 끊었어. 그러면 어디를 두더라도 끊을 생각이셨나요?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나 했을 때 일단 챙겨 두고 거기까지 하시나요? 여기가 뭔지 보통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됐다고 보고 보통 이런 모양에서는 한 몇 대 몇 정도로 보시나요? 사는 것과 잡히는 거 지금은 한 7대 3 정도는 볼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너무 잘 안 해야겠네요. 거의 안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넓어서. 네. 그래서 뭐 여기서도 사실상 이 장면이 마지막 찬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이제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
차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끊어두고 사실 이렇게 크게 옮겨갔다면 생각보다는 흙도 까다롭다. 왜냐하면 안쪽에서 사는 작전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좀 까다롭다고 보고 있었습니다. 되게 네, 두고 나면 보고 나면 좋은 순데 네.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좀 어렵죠. 이 교환 자체가. 아,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. 저도 뭐 받고 나서 공격하는 건 봤는데 이제 받고 나서 했더니 그때부터는 좀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좀 아무래도 이 잡히기는 좀 어려워서 그때부터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자, 그래도 그다음 이어서는 뭐 이제 아주 뭐 조금 크게 동무대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. 자, 아무튼 이번에 작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워낙 또 훌륭한 여기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김은희 선수는 오늘 봐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됐을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준비를 할 때 더 큰 성장으로 보답해 주길 바랍니다. 네. 네. 자, 또 오늘 두 선수 아주 끝까지 마지막에 또 멋진 또 수익기 보여줘서 아주 감사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뭐 어차피 이제 3라운드까지 해서 이제 박찬 선수는 뭐 기세 좋게 3승까지 이어갔는데 자, 4라운드 이제 그때부터 다음 라운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임하겠습니까? 일단 뭐 제한 시간이 없는 속기바둑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. 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한 판 한 판 소중하게 두겠습니다. 네. 자, 이 김유 선수도 뭐 김유 선수는 아직 너무 소중한 경험을 좀 쌓고 있는 거예요. 네.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다음 라운드 할 각오를 한마디 또 해주시죠. 오늘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네, 두겠습니다. 네, 하여튼 준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